예, 준비한 성명서 예, 낭독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송석준 의원은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반도체 내지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편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중심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기지가 위치한 평택, 용인, 이천을 바로 K반도체 벨트, 대한민국의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SK하이닉스 본사와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우리 이천시에는 평택시 그리고 용인시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2020년 연말에 확정 고시하면서 우리 이천시를 자연보전권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평택 용인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1, 2,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오는 수십 년 동안 이천시는 생태 환경 벨트 내지는 전원 휴양 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2중, 3중에 예, 중첩 규제를 받아왔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천시 발전에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0년 확정 고시된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이천시가 생태 환경 벨트 내지는 전원 휴양 벨트가 아니라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이 되어서 비로소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 발전에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이천시정은 정부의 이러한 국정기조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평택, 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 스마트 반도체 도시 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공동조례까지 만들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는 등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 산업단지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으로 나누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천시도 공모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반영한 이천시의 반도체 도시로서의 성장 기반을 생각할 때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는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을 이루는 이천시가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20일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를 들어보니까 결과는 평택 용인 이천이 아니라 평택 용인 안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천 시민들의 심정이 이로 말할 수 없이 황당하고 허탈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제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안성시의 정치인들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안성시 김학영 국회의원은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 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시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산업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했고, 특히나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었는데 이런 점을 파악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해서 15개 협력업체에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해결됐는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바로 소부장 특허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안성시와 함께 국회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 의원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던 송석준 의원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자신이 역할을 크게 한 것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도적인 일을 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또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송석준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송석준 의원께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면 포털 검색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 송석준 의원께서 너무 방심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석준 국회의원에게 이천 시민의 한 사람 그리고 이천 지역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이천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송석준 의원께서 노력하신 내용을 시민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저녁 모임까지 챙길 정도로 지역구 관리에 열심인 우리 송석준 의원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챙겼어야 할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열심히 챙겼으리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송석준 의원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디 송석준 의원께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미선정에 따른 우리 이천 시민들의 허탈한 마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내지는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요구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